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민주당 명태균 녹취록 2차 공개, 김여사 사람 볼 줄 아는 눈 있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 대통령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이준석, 명태균이 김영선 공천 부탁했지만 원론적 대답만 해줬다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당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받았으나 당원당규상 원칙만을 설명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당시 명 씨의 부탁에 나는 전략공천은 상대 후보보다 경쟁력이 월등해야 한다는 당원당규상 원칙만 설명했다고 했다. 부탁을 받은 시점에 대해서는 공천 과정이 시작되기 전이라고 했다. 명 씨가 당시 이 대표에게 김 전 의원의 전략공천을 부탁했지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대답했다는 취지다. 김 전 의원이 경선을 거치지 않고 전략 공천을 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알 수 없다며 당시 공관위가 경선할 물리적 시간이 없다고 했다고 했다. 당시 당은 2022년 4월 29일 공관위를 공식 출범했고 면접 절차를 거쳐 5월 10일 김 전 의원 등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다. 한편 이 의원은 대통령실이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공천 결정권자는 당시 이준석 대표와 윤상현 공관위원장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저 시점으로부터 한 달 뒤에 윤리위 걸어서 쫓아내려고 기획했던 자들이 어디서 이준석 팔아서 변명하려고 하나라며 양두구육을 넘어서 이제 인면수심을 하려고 하나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9월 20일 페이스북에 보궐선거 공천은 전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윤상현 의원의 일임했다며 공관위의 김 전 의원 공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해당 글에서 경상남도는 헌정사 이래 한 번도 여성 지역구 의원이 배출된 적이 없어서 여성 국회의원 배출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공관위에서 판단했다며 민주당에서 도의원을 지낸 전문직 여성 후보를 공천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중량감 있는 전직 다선 의원을 공천한다고 공관위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